그런 것들을 약간 가상현실 투어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준다거나. 모두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 여행 가이드 업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여행 업계는 어떻게 될지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께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 아는 동생 지연이가 여행 업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직업이 뭐죠? 저는 여행 에디터고요. 여러분이 악마를 프라다를 입는다 이런 것처럼 잡지를 만드는 사람을 에디터라고 불러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행 잡지를 만드는 에디터입니다. 아니 그렇게만 하면 어떻게 알아? 아 여행 에디터가? 아 알았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잡지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여행지를 가서 취재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기사에 글을 쓰고 사진가가 찍어온 사진으로 기사를 꾸미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만든 잡지는 매월 서점에 있는 간판대로 올라가곤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취재하고 글 쓰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행 쪽으로? 네, 여행에 관해서. 그러면 뭐 언제쯤 다시 해외를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언제쯤 안정화될 거라는 예측은 그 누구도 쉽사리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안을 풀기에 여러 국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여행 여권을 만들자는 얘기가 있어요. 여권? 네, 그래서 이제 질병 같은 게 있는지를 확인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사생활 침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좀 이슈가 많은 사안이라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2023년까지는 업계가 회복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전망하는 것 봐서는 좀 지속적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 2023년까지 백수라는 거예요? 서서히 좀 더 나아지겠죠. 요즘에 캠핑이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각자 뭐 텐트를 치고 단독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랑 접촉도 적은 편이고 그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국내 여행 추세도 좀 언택트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접촉이 적은 자연이 좀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주랑 강원도 쪽이 좀 인기 여행지로 많이 떠올랐고요. 차박이라는 말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차박? 네, 차박이라고 해서 차 트렁크를 개조해서 캠핑 텐트처럼 차 끌고 다니면서 아무 데나 세워놓고 풍경 좋은데 차박을 한다거나. 오 괜찮다. 네. 진짜 그럼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체를 하고 있나요? 이제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공항을 영화관으로 바꿔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안 나니까. 네, 어차피 안 나니까 거길 자동차 극장으로 꾸민 다음에 국제영화제를 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폼페이 유적지에서 새로 발굴된 유적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약간 가상현실 투어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준다거나 그리고 이번에 봄에 네덜란드에 아주 튤립이 예쁘게 만개했는데요. 여기도 꼭 박람회를 하기 힘드니까 이걸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꽃이 만개했다고 보여주고 이런 식의 서비스가 발달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이게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인터넷을 맞아요. 통해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는 거죠. 공유를 하고 전 세계인이 또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여행은 어떻게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소확행 붐이 불면서 사실 작년까지 정말 여행의 황금기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여행을 다녀온 것 같아요. 그냥 여행 가고 싶으면 표 끊어서 당장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바로 여행을 갔으니까. 근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오히려 여행 업계의 변화를 앞당기는 역할을 했다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야놀자에서 이번에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를 선보였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플로 예약을 하면은 QR코드만 찍고 바로 5초 만에 체크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사람을 부딪히지 않는 비대면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럼 직접 이용해 보셨어요? 이용은 아직 안 해봤는데. 아, 이용 안 해봤어요? 네, 네. 아까 저도 경험은 한번 해보고 싶네요. 여기서 알아둘 점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진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 업무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면서 사람과 대면하는 걸 불편해하는 고객의 약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다고 하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생각을 했는데 계획을 했는데 네.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앞당겨져서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부터는 저희 얘기가 아니라
아니라 이 여행 업계, 이 업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그런 질문들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실 때 궁금한 거 있으면 밑에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걸 참고해서 또 질문을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아니면 만나고 싶은 분들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섭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마카오 권이었고요. 저는 지연이었습니다. 안녕.